자, 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시키시고, 그리고 계기판 한번 확인하셔서 주차 브레이크 잘 해제됐는지 확인. 그 다음에 출발신호 좌측 깜빡이 켜시고, 그 다음에 기어를 뒤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깜빡이는 꺼주시고요. 자, 돌자마자 좌회전 멘트가 나오면 핸들을 풀리자마자 바로 좌측 깜빡이 킵니다. 자, 여기 보행자가 지나갈 수 있으니까 한번 정지하시고요. 자, 적색 전멸이네요. 일시 정지했다가 좌우 확인하고 안전하면 이제 핸들을 천천히 돌려서 좌회전합니다. 이때 좌우 차가 오르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차로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제한속도 50km 구간이고요. 60km 안 넘게 조심하시고요. 여기서 지속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십시오. 15초 중에서 5초만 유지해주면 됩니다. 감점은 5점짜리 항목입니다. 유지 과제를 정리합니다. 앞에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없죠? 일시정지 의무 없습니다. 방지턱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쓰시고 속도를 40 이하로 브레이크 떼고 넘으시고 앞에 또 방지턱 떼고 넘으시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끄시고 여기가 원래는 직자였는데 여기 좌회전 하살표로 바뀌어 버렸네요. 그래서 좌회전 하살표가 있어도 직진 금지 없으면 직진이 가능하거든요. 요거 시험장에 시험 보기 전에 꼭 물어보시고 직진이 가능하다 그러시면 저처럼 이렇게 옮기지 마시고 그냥 직진 하시는 걸로 하십시오. 괜히 불필요하게 하나 더 옮기면 힘들잖아요, 그죠? 차 많이 오면. 자, 기어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깜빡이 미리 켜시고 자, 50km 구간. 30m 왔죠? 왼쪽 보고 질러 변경. 깜빡이 끄시고. 60만 안 넘으시면 됩니다. 직차 되어 있죠? 건너려는 사람 없죠? 저분은 무단 횡단이시니까. 자, 500m 좌회전. 자, 초록불 들어왔으니까 직립 늘 필요 없고요. 주면 중립 기어놓고 출발. 자, 비보호는 저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자, 비보호 운전을 잘 못하시네요.
가르치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직자거든요. 직자인데 저기 도로가 3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좌회전을 하면 안 돼요. 2차로는. 그래서 직자니까 돌면서 1차로 가서 우리가 우회전 하려면 진로 변경을 두 번을 하는데 도로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전에 물어보셔가지고 직자에서는 돌면서 1로 가든 상관없고 2로 가든 상관없고 3으로 가든 상관없지만 2차로 정도까지는 가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은 바로 2차로로 가세요. 진로 변경을 3칸 옮기기가 도로가 짧아서 어렵습니다. 실제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고 그래서 물론 이제 횡단보도에서 진로 변경이 되면 안 되고 횡단보 뒤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크게. 그래서 물어보셔가지고 된다고 하면은 2차로로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제가 지금 2차로로 들어갈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 1차로 들어가셔서 깜빡 끼고 하나씩 옮기십시오. 뭐 어려워도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어쨌든 2차로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영상은 참고로만 활용하십시오. 자, 끼워놓고 좌우 확인하고 자 2차로 들어갈 겁니다. 직진 들어가서 왼쪽으로 2차로 횡단보 뒤에서 이렇게 선을 물지 말고 자 바로 우측 깜빡 끼고요. 30m 진행하고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껐다가 300m 우회전. 자 150m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저렇게 그냥 가면 실각입니다. 빨간 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정지하고. 그리고 지금 초록불 들어왔으니 가지 마시고요. 여기 잘 안 보인다고 그냥 가시면 이거 저기 할아버님이 들건너는데 가시면 실격되는 거예요. 안 보이더라도 기다렸다가 좌우 잘 확인하시고 아예 빨간불 됐을 때 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기 횡단보도 신호등 보이거든요. 자 횡단보도 뭐 빨간불 됐습니다. 좌우 한 번 더 확인하고 천천히 자 왼쪽 안전 확인. 건너는 사람 안 보이고 저기 건너는 사람 있죠? 한번 멈췄다가 좌우 확인하고 출발. 다시 좌측 깜빡 켜고 자 왼쪽 보고 깜빡 켜고 제가 50km가 다시 깜빡 켜고 여기 직자기 때문에 미리 옮깁니다. 도로가 짧기 때문에 왼쪽 보고 자 깜빡이 껐다가 유턴 깜빡이. 자 불법 주행차 있으니까 유턴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도로 폭이 안 나오니까 크게 돌으셔야 되는데 안 나오면 뒤로 후진할 수도 있습니다. 중립. 자 기어 넣고 여기도 비보 유턴이네요. 자 앞차 돌고 자 핸들 다 돌려 놓고요. 미리 자 앞차가 못 도니까 자 후진 넣고 반대로 다 돌리고 뒤로 빼고 다시 돌려서 자 상황에 따라서 뭐 어쩔 수 없는 자 150m도 우회전 우측 깜빡 켜고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건너는 사람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됩니다. 좌우 확인하고 출발. 왼쪽 안전 확인 오른쪽 끝으로 들어갑니다. 300m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좌회전 30m 진행하고 진로 변경 자, 껐다가 바로 켜시고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껐다가 다시 좌회전 깜빡이 멈추면 중립 자 끼워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핸들 조작에 주의하시고 1차로로 300m 앞에서 유턴
잠깐 밝히고 150m. 여기도 상시유턴이네요. 아, 여기 제한속도 60km가 아니네요. 자, 핸들 미리 다 돌리고 전망 멀리 보시고 내리막이고 속도 빨리 오는 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상시유턴은 미리 핸들 돌려놔도 감점 안 줍니다. 자, 기어 넣고 출발. 자, 좌회전시로 들어왔네요. 자, 바로 좌측 깜빡 켜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300m 우회전. 자, 우측 깜빡 켜고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제가 변경 150m 우회전. 깜빡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 켜고 초록불이니까 일시정지 의미 없죠. 반대쪽에 횡단보도. 자, 좌우 확인하고 출발.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직 우니까 그냥 갑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이고요. 500m 우회전. 300m 우회전. 60km 안 넘게 주의하시고요. 자, 적신호니까 일시정지 의무 있죠? 네, 일시정지 해야 됩니다. 네, 일시정지 좌우 확인하고 출발. 여기 횡단보도 사람 있죠? 일시정지 좌우 확인하고 한 번 더 출발. 자, 바로 좌측 깜빡 켜시고 자,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 진로 변경. 여기도 제한속도 50km 구간 속도 주의하시고 멈추면 중립. 기어놓고 출발. 150m 전방에서 시험을 종료합니다. 자, 우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불법 주행차들이 있으니까 주의하면서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종료. 자, 뭐 어디에 멈출지는 이제 감독관이 정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지하시면 됩니다. 이 버스 운전이라 여기 정지를 시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독관 지시에 의해서 멈추시면 됩니다. 멈추면 P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